네, 오늘은 자동차 관련된 정보를 가지고 왔습니다. 저는 결국은 예전 슈퍼사이클에는 자동차다. 지금은 그렇게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실적이 꾸준하게 증가될 수 있는 로직을 가졌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아마 내년도에는 제가 다시 5G를 외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올해는 어쨌든 자동차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의 원탑입니다. 자, PHA라는 종목을 보시게 되면 도어 시스템 부품 전문 업체입니다. 최근에 이제 자동차 관련된 종목들이 워낙 많이 가다 보니까 덜간 종목 찾기에 대한 이슈가 좀 있는데요. 도어 시스템에서 동종업계 시장 점유율 1위입니다. 이 부분도 굉장히 좀 시장에서는 핫하게 두각받을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특히 이제 현대차, 우리가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레퍼런스가 어떠냐라는 부분인데, 현대차 주력 모델의 도어 모듈을 독점 공급하고 있고요. 이 회사 자체가 이제 재무제표 면에서 저는 매력적이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매출액이 꾸준히 1조 단위를 만들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도 9,491억, 2019년도에 1조, 올해도 한 2,500억 정도 되면서 꾸준하게 1조 정도의 매출액을 유지하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영업이익도 한 150억 정도 이상은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 150억 이상이 유지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현대차 주력 모델 도어 모듈도 공급하고 있지만, 결국은 매출액 1조, 영업이익 150억, 현금흐름표 100억이라는 굉장히 단단한 로직의 회사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총이 아직 2,761억밖에 되지는 않습니다. 자, 150억 기준으로 했을 때 2,761억이 조금 작다라고 느껴집니다. 물론 제조업 기준으로 봤을 때는 한 1,500억에서 2,000억이면 맞긴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기대치를 좀더 부여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현재 주가가 12,950원, 13,000원 이하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13,000원 정도의 매수가 제시드리겠습니다. 목표가는 16,000원 드리겠는데, 월봉으로 보겠습니다. 월봉으로 보시게 되면 그렇게 크게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16,000원 제시드리면은 상승파동과 함께 기준점이 잡힐 것 같고요. 손절라인은 11,000원, 11,000원 제시드리겠는데, 아직까지 좀더 충분히 갈수 있는 실적과 모멘텀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